분석을 조금 해야 돼요. 저번 시간에 완전 경쟁 시장이라는 것을 배웠었죠. 완전 경쟁 시장에서 어느 가격이 어떻게 결정되고 수량은 어떻게 결정되는가, 그리고 한 개별 기업이 이윤의 극대화를 하기 위해서 어떻게 결정하는가라는 것을 배웠었습니다. 어떻게 배웠냐면 이렇게 배웠었죠. 두 주나 지났으니 다 잊어버렸을 것 같은데 그래도 기억을 되살려서 가격하고 수량, 공급하고 수요에 의해서 가격이 결정되죠. 여기 이 시장에서는 공급자하고 수요자가 굉장히 많은 시장이에요. 협상에 의해서 가격이 결정되죠. 저번에 커피를 팔았었죠. 그래서 이 커피 가격이 얼마였었냐면 4,000원이었었어요. 그 다음 커피에 대한 수량이 10만 잔이 팔린다 그랬어요. 10만 잔이 팔린다 그랬는데 이건 혼자 파는 게 아니라 천 개의 기업이 공급자가 1,000명이 10만 잔씩 팔았으니까 한 사람 앞에 한 100잔을 파는 셈이 되겠네요. 그죠? 자, 10만. 예, 그렇죠. 자, 이렇게 수요 공급에서 가격의 수량이 결정이 되는데, 그럼 여기에 이걸 좀 분석하기 위해서 한 개의 기업을 뽑아서 이 사람들은 어떻게 가격과 수량을 결정을 하는가, 그거는 이윤 극대화되는 방법으로 했어요. 그래가지고 제가 커피숍을 한다고 가정을 했었죠. 그래서 가격과 수량을 어떻게 결정했냐면 가격은 이 주어진 대로 이렇게 주어진 대로 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가격은 주어진 것으로 가정하고 그래서 4,000원 받는데 이게 한계 수입이었었죠. 그렇죠? 그래서 이윤 극대화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거는 이윤 극대화하려면 여기에 평균 비용을 이렇게 그려보면 알아요. 그래서 평균 비용이 이렇게 있을 때 평균 수입하고 평균 비용이 서로 만나는 여기에서 수량을 결정하면 되죠. 그래서 저번에 150잔이라고 그랬나요? 150잔으로 파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이윤이 극대화된다 그래요. 이제 가격은 내 커피를 만들면 커피 카페를 했다는 4,000원 받을 거고, 그리고 150잔 팔면 이윤이 최고로 많아진다는 거죠. 균형 조건이 뭐냐면 한 개 수입하고 한 개 비용이 서로 만나는 곳에서 수량을 결정을 하면 이윤이 극대화된다 그래요. 그래서 완전 경쟁이라면 가격하고 한 개 수입하고 같단 말이에요. 요거 같은 그런 형태가 돼가지고 이게 완전 경쟁 시장의 균형 조건이에요. 자, 이렇게 결정이 되는데 그러면 이윤이 최고로 많아집니다. 극대화된 이윤입니다. 근데 그 극대화된 이윤이 도대체 얼마큼이 극대화된 이윤이에요? 그걸 알려고 하면 평균 비용을 이렇게 그려보면 알아요. 평균 비용. 평균 비용이라는 것은 한 잔에 얼마씩입니까? 라는 그런 내용이죠. 그죠? 평균적으로 비용이 얼마나 들어가요? 라는 거예요. 그래서 평균 비용이 얼마큼 들어가냐면 여기에 이만큼이 한 잔 팔면 4,000원이에요. 평균 비용이 예를 들어서 이거 3,000원이라고 가정하죠. 그럼 3,000원이면 이건 1,000원만큼 이만큼이 남죠. 그죠? 이게 이윤이에요. 한 잔당 이윤이 이만큼 남는데 그러면 4,000원 받으면 3,000원이 원가고 1,000원이 이익이 남는데 1,000원씩 해서 150잔 팔았죠. 150잔 파니까 이만큼이 이윤이에요. 이것은 바로 이게 이윤인데 이게 바로 이윤 또는 초과 이윤이라고 얘기하고요. 극대화된 이윤이에요. 그죠? 그래서 한 잔에 3,000원입니다라는 그런 형태로 나타나는데, 자, 한 잔 팔면 그러면 이윤이 여기 1,000원이고 평균 비용에 있는 것은 다 원가에 해당하는 바로 평균 비용이고, 그죠? 그리고 그림을 하나 조금 더 그려가지고 말이죠. 평균 가변 비용이 이 밑에 있다 그랬어요. 평균 가변 비용은 뭐냐면 평균 비용하고 평균 가변 비용이 있는데
평균 비용은 평균 가변 비용에다 평균 고정 비용을 갖다가 더 더한 것이죠. 가변 비용은 재료비 같은 거예요. 그래서 요거 원가를 분석하면 3,000원 들어갔습니다. 근데 왜 3,000원이 들어갔을까라는 거예요. 그거는 평균 가변 비용이 얼마냐면 가변 비용이 여기에 2,000원이 들어가고요. 1,000원은 요거는 고정 비용이죠. 그래서 다 분석을 하면 4,000원 받으면 제가 1,000원은 이윤으로 남고요. 3,000원이 비용인데 그중에서 여기에 가변 비용에 해당하는 것은 재료비 같은 게 인건비 같은 게 2,000원 들어가고요. 여기는 고정 비용 이런 형태로 들어간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전부 다 분석이 다 끝났다 그런 얘기예요. 근데 이렇게 이윤은 극대화 이만큼 이윤을 하면 그러면 그 이윤이 이런 극대화하는 사람이 나만 그러냐? 그렇지 않고요. 이천개 기업들이 전부 다 자기의 이윤 극대화를 노리면서 다 그렇게 사업을 해요. 이걸 분석을 하기 위해서 그중에 하나를 뽑아서 일반적으로 한 사람 뽑아가지고 이렇게 한번 분석을 해보면 아, 이 이윤 극대화해서 이렇게 해가지고 수량을 결정하는 거구나. 그럼 나머지 사람들은 바보가 아닌 이상 전부 다 이윤 극대화를 노리고 있겠지라는 거예요. 여기까지 배웠었는데 오늘 해야 할 것은 뭐냐면 조금 더 분석을 해서 곤국곡선을 한번 유도를 해보는 거예요. 자, 이건 이제 커피 시장입니다. 커피 시장인데 커피가 예를 들어서 커피 마시면 예를 들어서 커피를 마시면 예를 들어서 암 예방에 좋대 막 그런 소문이 만약에 난다 하면 사람들이 녹차 안 마시고 커피 자꾸 마실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러면 수요가 이렇게 굉장히 늘어날 거다 그런 얘기예요, 이렇게 수요가 굉장히 이렇게 늘어나면 커피에 대한 수요가 늘어나면 어떤 특별한 이유로 해가지고 늘어나면 커피가 수량이 이만큼 많이 늘어난가 동시에 10만 잔이 아니라 10만 잔더 팔리겠죠, 그죠? 그리고 가격도 4,000원에서 이만큼 올라갈 거예요. 5,000원이 될 거다 이거죠. 만약에 커피가 만약에 5,000원 되면 그러면 나는 커피를 몇잔 받을까라는 거예요. 몇잔 만들까? 왜냐면 이윤 극대화에 대한 수량이 달라지죠. 왜 그러냐면 5,000원 받으면 말이죠. 이게 가격이 한계 수입인데 한계 수입, 즉 가격이 올라갔으니까 5,000원 됐으니까 5,000원이 이만큼 됐으니까 나는 여기 위에 가격하고 그러니까 한계 그게 수 한계 수입이니까 한계 수입하고 한계 비용이 만나는 요점에서 나는 수량을 결정을 할 거니까 그죠? 나는 이렇게 150잔 만들 게 아니라 이만큼 만든다고요. 이게 200잔이라면 200잔 만든다 그런 얘기예요. 200잔 만들면 이윤이 극대화된다는 거죠. 극대화된 이윤이 얼마큼입니까? 극대화된 이윤이 평균 비용하고 만나는 이만큼이 내가 이윤이 돼버린다고. 이윤이 많아지죠. 극대화된 이윤을 노릴 것이다는 거죠. 가격이 올라가면 한계 수입이 올라가니까 나는 어디에다 수량을 결정하냐면 요점을 선택을 한다는 거죠. 4,000원일 때는 요점을 선택하지만 이게 뭐예요? 가격은 4,000원이고 수량은 150잔. 하지만 만약에 5,000원이 되면 가격이 5,000원일 때는 얼마큼 하냐면 200잔을 갖다가 공급을 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나는 가격이 올라가면 요점을 선택을 할 거예요. 그 가격이 더 올라갔어요. 이렇게 더 올라가서 6,000원이 됐어요. 6,000원이 되면 어떻게 되느냐? 6,000원이 되면 나는 요점이죠. 6,000원하고 만나는 가격하고 한계 비용이 만나는 요점하고 결정을 해가지고 가격은 6,000원이라면 수량은 이만큼을 공급을 하겠죠. 그죠? 요점을 선택을 할 거라 이거죠. 그러면 가격이 점점점점 올라가면 어떻게 되느냐? 나는 가격이 올라가면 이 한계 비용을 타고 요점을 타서 이렇게 이동을 한다고요. 나의 균형점은요. 균형점은 뭐냐면 이윤의 극대화를 해서 가격이 올라가면 여기 수량에 맞는 그러니까 균형점 요점을 계속 선택을 하면서 올라갈 거다라는 거죠.
그래서 나는 이렇게 4,000원일 때는 요만큼 공급하고, 5,000원일 때는 요만큼 공급하고, 6,000원일 때는 요만큼 공급하고, 7,000원일 때는 요만큼 공급하고, 이게 가격이 올라가면 이런 형태로 타고 올라간다고요. 즉, 공급 곡선이 돼버린단 말이에요. 나의 공급 곡선이요. 왜? 4,000원일 때 이만큼, 5,000원일 때 이만큼, 6,000원일 때 이만큼. 가격이 올라갔어요? 올라가면 나도 수량도 이렇게 증가하는 형태로. 이게 바로 공급 곡선이 되는 거죠. 가격이 올라가면 난이 한계 비용선 타고 이렇게 올라갈 거예요. 가격이 내려가면요. 내려가면 이걸 타고 지금 6,000원에서 5,000원 됐습니다. 그럼 밑으로. 밑으로 요선 타고 왔다 갔다 하죠. 요 선이 공급 곡선이라고요. 한계비용 곡선이요. 쭉 내려가는데 지금 쭉 가격이 내려가다가 만약에 아주 굉장히 많이 내려갔어요. 요까지 내려갔어요. 예를 들어서 요까지 내려갔다는 얘기는 뭐냐면 가격이 이게 3,000원이 됐다고 가정할게요. 3,000원이 됐는데 3,000원이 됐다 하면 이만큼 됐죠. 지금 수요가 이게 좋은 경우도 있지만 나쁜 경우도 있다고요. 이 커피 마시면 예를 들어서 얼굴이 까매진데 커피 색깔이 까마니까 그건 원래 안 그런데 그런 소문이 난다 그러면 커피 마시겠어요? 잘안 마시겠지요, 그죠? 그래서 김건모 그 별명이 깜상이에요. 걔가 왜 얼굴 그렇게 까만지 알아? 걔가 아침 저녁으로 커피 한 잔씩 마셔놓으니까 그래서 얼굴이 까만 거야. 그런 헛소문이 나면 그건 커피 안 마실 거 아니에요, 그죠? 이 얼마 전에 뭐 이효리가 나와가지고 뭐 미스 코리아 노래 부르더라고요. 근데 이렇게 보니까 뭐그뭐 섹시한 모습을 좀저 하려고 하는지 말이죠. 그때 얼굴이 좀 검어집죠. 해가지고 막 이러고 노래 부르더라고요. 옛날에 이효리하고 많이 검어졌다라는 생각이 들었죠. 그래서 이제 헛소문에 그냥 아 제가 왜 저렇게 얼굴이 검어졌는지 알아? 그거 맨날 자기 전에 말이지 커피 한잔 먹더니 결국은 그렇게 됐어. 뭐 이렇게 하면 그 믿거나 말거나 그죠? 그러면 누가 커피 마시겠어요, 그죠? 그래서 그래요. 그럼 커피를 안 마실 거예요, 그죠? 그래서 이렇게 수요가 내려갈 거예요. 수요가 내려가는데 이게 쭉 내려가지고 3,000원까지 되는 그렇게 수요가 내려서 지금 3,000원이 됐어요. 3,000원이면 여기에 공곡선이 나는 여기에 딱 도달할 거예요. 그러면 나는 여기 3,000원 받으면 나는 이만큼 생산을 해야 이윤 극대화가 되죠. 그게 150잔이 아니라 여기에 대해서 120잔이라고 가정할게요. 자, 120잔을 내가 공급을 하냐라는 문제죠. 이윤 극대화해서 120잔을 공급을 해야죠. 공급할까 안 할까라는 거이 문제는 아주 중요한 문제예요. 왜 그러냐면 요즘에서는 지금 수입이 얼마큼이냐면 수입이 한잔 팔면 3,000원이에요. 그죠? 한개 수입이요. 3,000원씩 팔았으니까. 그죠? 근데 비용이 얼마큼이냐면 평균 비용하고 만나는 거죠니까 비용이 3,000원이에요. 커피 한잔 팔면 수입이 3,000원이고 비용이 3,000원이래요. 그럼 난 남는 게 얼마예요? 예, 없어요. 그래요. 이게 없단 말이에요. 이 점은요. 이 점을 경영학에서는 손익분기점이라고 한다고요. 손익분기점, 손실과 이익이 서로 이렇게 갈라지는 점, 손익분기점, BP라고 얘기하죠. 브레이킹 포인트라고 하죠. 손익분기점, 즉, 이윤이 제로인 점이죠. 이윤이 하나도 없는 점. 자, 이윤이 하나도 없어요. 제가 커피숍인데 하는 이유는 돈 많이 벌기 위해서 그러는데 돈 버는 게 하나도 없대요. 본전이래요. 자, 본전인데 나는 커피를 이 120잔이 가장 이윤이 많다고 하니까 더 많이 생산하면 손해나죠. 적게 생산해도 손해나요. 근데 이만큼 생산하면 딱 본전이란 말이에요. 내가 본전하고 나서 이 120잔을 공급을 할까, 안 공급할까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커피숍 그문 닫을까, 안 닫을까라는 그런 문제죠. 열든 닫든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그건 아주 커다란 중대한 사건이에요. 왜 그러냐면
제가 만약에 한양대 근처에 커피숍이 나 하나밖에 없다고 가정을 할게요. 한양대 근처에는. 그러면 한양대의 커피 공급곡선이 이런 형태로 쭉돼 있을 거라고요. 수요도 이렇게 돼 있고. 그렇게 이렇게 돼 있을 텐데. 자, 만약에, 5,000원이면 이만큼 공급하죠. 4,000원이면 이만큼 공급을 해요. 그럼 3,000원인데 내가 문을 닫아버린다. 닫아버린다라고 하면 여기 구멍이 이만큼 났어요. 문 닫아버리면 내가 공급을 안 해요. 안 하면 팔지 않는 수요가 어디 있어요? 없지요. 그죠? 그래서 한양대 근처에는 3,000원짜리 커피가 없단 말이에요. 그래서 공급곡선은 이렇게 되지 않고요. 여기서부터 딱 끊어져가지고 이만큼은 공급곡선이 사라질 거다. 이런 공급곡선은 없다. 공급곡선 여기서부터 시작해야 된다라는 그런 문제가 생겨버린다고요. 그래서 여느냐 닫느냐는 아주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왜냐하면 연다 하면 이만큼의 공급이 있단 말이에요. 열면 난 열면 120잔 여기다 120잔을 공급을 하느냐 안 공급하느냐 중요한 거죠. 만약에 내가 연다고 생각하면 아마 3천원에 120잔을 공급을 할 거예요. 그래서 3천원짜리 커피가 있어요. 내가 문을 닫아버리면 3천원짜리 커피가 없어요. 공급곡선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딱 끝나는 거예요. 여기서부터 이렇게 걸으면 안 되죠. 여기서부터 이렇게 걸어나가야죠. 그죠? 공급곡선이 존재하느냐 안 존재하느냐, 한양대에 3천원짜리 커피가 있느냐 없냐는 그런 큰 문제가 생겨버린단 말이에요. 공급이 없으면 수요도 없어요. 그죠? 아, 팔지 않는데 뭐 사는 사람이 무슨 수로 사요? 그런 의미에서 여느냐 닫느냐는 굉장히 큰 문제다라는 거예요. 자, 제가 이익이 하나도 없는 상태예요. 이런 상태에서 여느냐 닫느냐라는 거죠. 여러분들은 장사를 하면 지금 본전하고 있어요. 저번 달에도 본전이고, 지금도 본전이고, 다음 달에도 본전 될것 같아요. 자, 커피숍 문 닫겠어요? 열겠어요? 예? 예. 답은 열어예요. 절대 닫아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닫으면 큰 문제가 생긴다는 거예요. 그래서 반드시 연다는 거예요. 왜? 왜 여느냐? 그거는, 여느냐, 닫느냐는 계산을 좀 해봐야죠. 여는 게 좋은지, 아니면 문 닫으면 어떤 큰 손실이 있는지, 큰 재앙이 있는지, 한번 계산해보고 해야죠. 뭐 그냥 심심풀이로, 뭐 열기 아니면 닫기지, 뭐 그냥 열었다 닫았다, 열었다 닫았다든지, 뭐 날씨 좋으면 열고, 뭐 날씨 흐리면 닫고, 이렇게 닫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이 답은 반드시 연다예요. 반드시 연다는 얘기는 반드시 120잔은 공급을 할 거고, 반드시 3,000원짜리 커피는 있단 말이에요. 그 근거가 뭐냐? 여기 닫았을 때, 열었을 때, 서로 한번 수지타산을 한번 비교를 해 봐야지요. 자, 만약에 닫는다면, 그러면 수입이 얼마큼 되는가? 비용이 얼마큼 되는가? 비용은 두 가지예요. 그죠? 비용은, 고정비하고, 변동비하고, 그리고 수입에서 비용을 뺀 나머지가 이윤이다 하는 거죠. 나의 목표는 이윤의 목표가 있죠. 이익의 목표가 있죠. 자, 열으면 얼마큼이 이윤이 되고, 닫으면 얼마큼 이익이 되는가라는 것을 한번 비교해 봐서 유리한 걸 선택해야죠. 그래서 이걸 한번 분석을 해 보려고 그래요. 자, 열었을 때, 난 수입이 얼마큼 될까? 열었으면 내가 120잔을 팔거 아니에요. 3,000원씩 120잔이죠. 그러면 3,000원씩 120잔을 팔아요. 그러면 하루에 얼마냐면 36만 원 이익이 나요. 수입이 나요. 그죠? 자, 비용은 얼마큼이냐? 고정비, 임대료 같은 경우에요. 임대료는 내죠. 그죠? 임대료 하루에 10만 원씩이라고 가정할게요. 근데 지금 수입이 36만 원이고 지금 고정비는 10만 원인데 지금 이윤이 얼마냐? 손익분기점에서는 이윤이 제로인 상태라면요. 돈 남는 게 하나도 없어요. 그럼 변동비가 얼마라는 얘기예요? 26만 원이라는 얘기죠, 뭐. 그래서 이익이 하나도 없다는 거죠. 그럼 여기에 보면 이게 10만 원이고 이게 26만 원이고 도표에서 36만 원이고 그죠? 그런 형태잖아요.
그래서 열었을 때는 이렇게 수지타 사님 수입은 36만 원인데 고정비가 10만 원, 변동비가 26만 원, 이윤은 제로. 닫아볼까요? 닫으면 수입은 얼마큼이냐? 자, 하나도 못 팔았어요. 3,000원씩 하나도 못 팔았어요. 얼마 수입됐어요? 문 닫았으면? 수입 없죠, 뭐. 제로예요. 그죠? 자, 고정비. 아니, 커피집 문 닫으면 임대료 안 내요? 내죠. 그죠? 10만 원 내요. 변동비, 재료비 같은 거예요. 하나도 안 만들었으니까 재료비 들어가겠어요? 안 들어가겠어요? 문 닫았으니까. 제로예요. 그러면, 이건 마이너스란 말이에요. 수입은 하나도 없는데 고정비만 10만 원 손해예요. 그럼 이거는 이윤이 얼마큼이면 마이너스 10만 원이에요. 열으면 본전이에요. 닫으면 10만 원 손해예요. 하루 10만 원이면 한달 동안 문 닫으면요. 300만 원이죠. 가지까만 300만 원안 벌고 말지 뭐. 손해나고 말지 뭐. 그러신다고? 근데 이게 어떤 커피숍이 문제가 아니라 제가 큰 기업 형태라서 이게 단위가 만 원이 아니라 억원인데 어떡하지요? 예를 들어서 한달문 닫으면요. 본전이지만 한달문 열면 닫으면요. 열면 하나도 본전이지만 문 닫으면요. 300만 원이 아니라 300억 원 손해래요. 한 달에 300억 원 넣고 한번 문 닫아볼래요? 그 기업 한번 망해 볼래요? 그러면 여느냐 닫느냐 어떤 문제가 생기겠어요? 절대 닫아서는 안 된다라는 결론이 나와요. 그래서 반드시 연다는 거예요. 반드시 연다는 얘기는 뭐냐면 한양대 근처에는 3,000원짜리 커피가 있다? 예, 있어요. 문의하니까. 자, 그럼 이 공급은 여기에 있겠죠. 120잔이 있겠죠. 그죠? 자, 가격이 더 내려갔습니다. 3,000원에서 이만큼을 내려갔어요. 이만큼이 얼만데요? 2,000원이에요. 2,000원은 내려갔죠. 자, 2,000원. 지금 커피를 마시면 이렇게 얼굴만 까매지는 게 아니라 그게 그 까만 게 말이죠. 커피 마시면 이게 완전히 다이어트 하는데 아주 큰 문제가 생긴데 더욱이 키가 안 자란대. 이러면 어떡할까요? 그럼 커피 안 마실 거 아니에요. 그죠? 자, 키가 안 자란대. 그러면 커피를 안 마실 거예요. 그죠? 자, 이런 소문이 나서 커피가 그럼 이만큼 더 이동을 했단 말이에요. 자, 이런 상태에 있을 때, 예를 들어 이게 100잔이라고 가정할게요. 자, 100잔을 내가 공급을 하느냐, 안 공급하느냐라는 문제죠. 그건 한양대 근처에 2,000원짜리 커피가 있느냐, 없느냐는 그런 문제예요. 제가 여느냐, 저느냐는요. 이걸 비교를 해보니까 어떤 상황이냐면, 한잔 팔았더니 수입이 2,000원이에요. 비용은 얼마큼이냐? 평균 비용 요 위에 있잖아요. 그죠? 여기 보니까 비용은 3,000원이에요. 어떡하지요? 1,000원씩 손해네요. 그죠? 그래서 100잔 팔면 1,000원씩 보면 이만큼 손실이 나겠죠. 그죠? 그러면, 반드시 손해가 난다는 얘긴데, 더 많이 생산하거나 더 적게 생산하면 더 많이 손해나죠. 요 점이 손해가 가장 나는데 어차피 적자라고요. 자, 커피집을 내면 적자예요. 근데 적자가 어떻게 됐냐고 분석을 쫙 해보니까 여기 보니까 여기 평균 가변비용 한잔 팔아서 가변비용 재료비하고 인건비는 다줄 수가 있는데 고정비가 이렇게 많거든요. 고정비가 이렇게 많은데 고정비에 일부는 줬는데 요만큼을 못 줬어요. 그래서 고정비에 못준 만큼 그만큼 손해나는 거예요. 자, 이럴 땐 여느냐 닫느냐는 거예요. 손해긴 손해죠. 이만큼 손해죠. 고정비 못준 것만큼 손해죠. 적자라고요. 자, 저이 적자가 나고 있어요. 자, 적자가 나는데 이거 문 닫을까 열을까라는 거예요. 열을까요, 닫을까요? 손해나고 있는데. 그거는
답은 반드시 연다예요. 닫으면 난리가 난다 이것도요. 적자가 나는데도 불구하고. 왜? 여느냐 닫느냐는 계산을 해봐야 된단 말이에요. 닫으면 어떤 재앙이 생기는지 한번 봐야 된다고요. 자, 닫아버렸어요. 닫아버렸으면 얼마 손해예요? 수입은 제로지요. 고정비 10만 원 손해예요. 하루에. 그러면 열었어요. 열었는데 이거는 지금 평균 비용하고 평균 가변 비용 그 사이에 있는 그런 쪽에서 여는 거죠. 야, 열면 지금 한 잔에 2천 원이에요. 지금 여기 100잔이에요. 100잔. 20만 원이죠. 수입이. 비용이 얼마큼이냐? 고정 비용 10만 원 났어요. 가변 비용이 얼마큼 났냐? 예를 들어서 이 16만 원 났다고 가정을 할게요. 그러면 지금 상황이 어떤 상황이냐면, 자, 지금 20만 원 벌어 가지고 아까 변동비, 가변비는 다 벌잖아요. 다 하고 고정비가 조금 일부 모자르잖아요. 그러니까 20만 원 벌어서 16만 원 공제하고 나니까 4만 원밖에 안 남았어요. 4만 원밖에 안 남았는데 이 4만 원 갖고 고정비 주려고 10만 원 주려고 했더니 돈이 모자라요. 4만 원 주고 6만 원만큼 못 줬지요. 6만 원 그만큼 6만 원만큼 손해 났단 말이에요. 요 상황이요. 자, 요런 상황이에요. 자, 열었어요. 한 달에 하루에 6만 원씩 손해 나네요. 닫았어요. 얼마 손해 나요? 10만 원 손해 나요. 그럼 열어요, 닫아요? 열어놔야죠, 적자라도. 닫으면 더 많이 손해 나죠. 그래서 열 수밖에 없다 말이에요. 그런 기업들 많아요. 여기 주변에 이렇게 식당들 이렇게 보면 점심 때 손님이 없어요. 그러면 이렇게 손님이 없으면 그뭐 손해 나시겠네. 그럼 손해 난다 이거죠. 이렇게 손해 하면 얼마나 손해 나요? 이렇게 하면 한 달에 한 300만 원 손해 봤나? 손해 날 거야. 그래요? 그럼 저번 달에는 손해 얼마나 났어요? 저번 달에 한500 났지. 전 달에는요. 그때는 한 400만 원 났고. 그러면 지금도 손해고. 그러면 다음 달에 좀 낮을까요? 다음 달에는 한 200만 원 손해 날 걸? 그럼 뭐야, 그럼? 과거에도 손해 났고, 지금도 손해 나고, 앞으로도 손해 날 건데, 어? 그 사람은, 근데 왜문 열고 있어요? 빨리 그냥 문 닫고 그냥 말지. 그렇게 자문했다가는 혼난다고요. 왜요? 그 사람 또 뭐 손실이 취미가 아니잖아요. 그죠? 과거에도 손해 났고 지금도 손해 났고 앞으로도 손해 나고 그런데도 불구하고 열 수밖에 없단 말이에요. 그건 뭐하여 열어놓으세요? 뭐 손실이 무슨 뭐 장난인 줄 아나? 취미신 줄 아나? 빨리 문 닫아요. 그렇다는요. 그 주인한테 귀뚱뚱이 한대 맞아요. 왜요? 문 닫으면 난더 손실이 나니까 그래서 못 닫는다는 거예요. 닫으면 더 죽어나는 거죠. 인테리어 비용 다 날라가지요. 거기에 뭐 권리금 다 날라가지요. 놀면 또 뭐예요? 손실이 더 이렇게 많이 나죠. 그런 식당만 있는 게 아니라 그런 기업들 많아요. 예를 들어서 뭐 코레일, 뭐 국가기관 산업들도 많이 큰 기업들을 보면 작년에 적자가 얼마큼 났습니까? 작년에요. 작년에 8천억이요. 올해 얼마나 적자 날것 같습니까? 올해 1조 2천억이요. 그럼 내년에는요? 그럼 나아지겠습니까? 내년에 뭐한 1조만 났으면 좋겠는데 적자가. 그러면 옛날도 났고 지금도 났고 흑자 난 일이 없어요. 그 옛날부터 과거 계속 적자 나고 지금도 적자 나고 있고 앞으로도 적자 날 거고 그런 사람 뭐 하러 해요? 빨리 문을 확 닫아버리지요. 그러고.
그런 기업들이 의외로 많다고요. 적자인데 불구하고 문을 열어놓고 있는 거죠. 죽지 못해서 열어놓는 거예요. 닫으면 더 죽어나니까. 그런 기업이 의외로 많다고요. 왜 적자 나는데도 불구하고 이 사람이 여는가? 왜 여냐고요? 죽지 못해서. 닫을 수가 없어서. 닫으면 더 죽으니까. 그래서 이 사람은 연다 하는 거예요. 이 커피숍은 연다고요. 연다는 얘기는 뭐냐면 닫을 수가 없다 그런 얘기죠. 한양대 근처에는 2,000원짜리 커피가 있다 없다? 있다 말이에요. 얼마큼 공급하느냐? 100잔 공급을 한다고요. 그러니까 공급선은 여기 아니라 2,000원 여기까지 연결되어 있죠. 공급선은요. 자, 그럼 어디까지 가야 되느냐? 요까지 가는 거야. 요점이 예를 들어서 1,500원이라고 하죠. 1,500원이면 어떻게 되느냐? 1,500원이면 수입이 얼마예요? 수입이 1,500원이에요. 그죠? 수입이 1,500, 한잔 팔면 1,500원인데 그돈 갖고 재료비 하고 나면 다 손해예요. 그거 다 재료비 주면 끝이에요. 그래서 손해가 얼마큼 나냐면 고정비, 임대료를 못 주는 거예요. 그죠? 그러면 문을 닫으면 얼마큼 손해예요? 임대료만큼, 고정비만큼 손해나잖아요. 10만 원 손해나잖아요. 그죠? 열면요. 재료비만 다 했으니까 이거는요. 그냥 임대료만큼 손해나는 거죠. 문 열어도 임대료만큼 손해, 닫아도 임대료만큼 손해. 이럴 때는 여는 게 좋냐, 닫는 게 좋냐. 그건 열든지 말든지 네 마음대로 해라. 그런 얘기예요. 열어도 그만이고, 안 열어도 그만이고, 라는 거예요.